아니 근데 최근 들어서 스타 PD들의 러브콜을 또 엄청 아유. 받고 있다고요. 최근에 저기 김태호 PD님이랑 그 세계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네. 같이 찍었고요. 오~ 누구 나와 거기에? 빠니 모텔하고 저하고. 아 빠니하고? 네. 어, 딸기네. 빠니요. 셀리야 뗄 수가 없네. 어, 또 그, 러브콜. 유호진 PD님. 어, 네네네. 호주 여행 가는 거. 아하. 배우분들이랑 이시연님이랑 허성태님이랑 안보현님이랑 하기로 했어요. 아니 근데 호주가 기다. 네네. 어. 근데 나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나는 그 저기 해외 촬영 가라 그러면 네. 너무 가고 싶지가 않아요. 왜요? 왜냐면 그게 아니라 아침 한 8시부터 11시까지 찍어.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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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그러니까 거기 간 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. 전세 찍을 때만 찍거든요. 어. 절대 24시간 돌리고 그런 그치? 거. 그치? 어. 근데 이제 방송은 다르다 이거지. 어, 김태호랑 찍어봐 싸지 안 찍었지? 찍었는데 그거는 저에 맞춰서 찍었어요. 그래서 아. 방송국 느낌이 느낌대로. 아니라. 아니 우리한테는 왜 그러는 거야? 우리한테는 왜 이렇게. 아침 8시부터 11시까지 찍는 거야. 우리한테는 왜 이렇게 허드렛 일을 시키는 거야. 아, 알지 너도. 아 우리 저기 곽튜브가 이제 라스 이제 첫 출연인데 그 주변에서 조언을 받았어요? 제가 웹 예능을 또 하고 있는데 어. 그 조세호 형이랑 이제 네. 한 거의 6개월을 같이 해가지고 어, 조세호 씨 라스 나간다니까 아무래도 라스 히어로잖아요. 네. 그래서 조언을 히어로야? 몰라 본인 히어로라고 했나? 라스의 전설이잖아요. 전설이래. 네. 차우슈어 이거 있잖아요. 어, 어. 차우슈어 차우슈어 야 뭐야 이게? 어, 그래서 그래서 조언을 많이 해주더라고요. 리틀 조세호가 되라고 해가지고 다 아. 자기 다 까달라고 한다는 걸 다 받아들여야 된대요. 아, 아 공격을 많이 해달라. 아. 공격을 많이 해달라 한다는 어, 어. 다 받아라고. 다 받아줘. 그래야 리틀 조세호가 될 수 있다. 어. 그 구 양배추 시절에 어. 체형도 비슷하고 얼굴도 비슷하니까. 어. 비슷하다. 그래가지고 옷도 맞춰서 입었고 조세호 형 스타일로. 네. 야. 아니, 진짜 근데 리틀 조세호가 되고 싶어요? 지금의 조세호 멋있지 않아요? 어, 야 단단히 빠졌구만. 단단히 빠졌어. 네.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거의 메인 MC셔가지고 양배추 시절에 그렇게 망가지다가 지금은 또 살짝 명 MC 느낌으로 그런 이미지 탈피해가지고 우리 내가 보니까 우리 저 곽튜브가 해외 다니더니 국내 물정. 아니 나 이거 어. 정말. 다음부터 국내 방송도 많이 보세요.